지금 시점은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장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 나온 미국의 CPI 부정적이지 않다. 지금 주식을 한번 전략적으로 사보는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환율 시장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이들이 돈 버는 건 환율 시장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JDI 파트너즈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미국의 CPI 9월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네. 8.1이 예상이었는데 8 이하가 아니라 오히려 0.1이라도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선물 지표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초반에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밑골이 쫙 달면서 반등으로 끝났단 말이죠. 네.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8.2, 8.1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CPI 지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전환점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큰 산을 넘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발표되고 급락을 했죠. 3% 그렇죠. 정도 급락을 했 이후에 바닥에 잠깐 긴 상황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후 상황까지의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8.1, 8.2 우리가 볼 때는 큰 지표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핵심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그 주로 이제 에너지나 식료품이 아닌 이제 그 주거비, 그다음에 중고차 시세 이런 관련된 그 품목의 의식주와 관련된 품목 중에서 이 부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급등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을 이제 그동안 공포에 의한 움직임이 나온 시장에서 이제 이성을 찾아가는 시장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발 시장에 조금 더 들어가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은 1년에 3월, 5월, 6월, 7월, 8월 쉬고요. 9월, 11월, 12월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하죠. 네.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8.5% 사상 최대, 역대 치라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 나왔다고 했고요. 8.3 잠깐 수그러들어서 정점론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8.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1로 갔습니다. 8.5, 8.3, 8.2 이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준의 파월 의장이 돼서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데 과연 어떠한 시그널로의 정책을 운용할지를 판단을 역지사지로 한번 해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잘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던 시점의 초기 국면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가장 큰 데이터가 나온 게 4월입니다.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올해 전월 기준으로 해서 분자 분모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던 점은 분모. 그러니까 올해의 기준점이 되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치가 8%대 9%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부터 상황이 급등하는 물가지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1월, 12월에는 분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 데이터가 높은 수치로의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가 커지면 당연히 수치는 낮아지겠죠. 네. 이 낮아지는 수치의 시점이 12월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2월에 발표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연준의 파월 의장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죠. 뭐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12월에는 통상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1월에도 하지 않고요. 관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금리를 픽스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통상 12월, 12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파월이 12월에
그 기자회견에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연준에서 시장의 능동적 대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았다. 데이터를 보면 12월 데이터부터 꺾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책으로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지표나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또는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거나 이미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장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 나온 미국의 CPI 부정적이지 않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흐름들 타임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12월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변곡점을 지나가서 전환점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 CPI와 주시장에 대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일단 처음에는 되게 다들 이제 불안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3% 가까이 지수가 밀렸던 거고 맞습니다. 계열 종목들은 뭐 7% 10% 막 밀렸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거는 네. 투자자들이 뭘 본 겁니까? 지금 물론 그 영국발 호재 네. 뭐 그것도 이야기하는 뭐 이유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일단 이러한 것이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밑골이 확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는 변곡점이지 네. 않냐라고 보는 분도 있어서 네. 그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나 고점을 찍을 때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고점에서 항상 급등락의 장이 형성이 됩니다. 왜? 고점에서는 계속 갈 것 같은 시그널을 줘야지만이 주식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주식을 사게끔 유도하는 거죠. 바닥에서는 계속 빠질 것 같은 상황의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성이 지배한 시장이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쇼커버링이 있었다 뭐 등등의 시장 상황의 개선이다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참여하면서 가장 안 좋은 시장이 앞으로 주식 투자 안 할래. 다 팔고 현금 가지고 떠나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입니다. 이때는 하염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하락한 이후에도 굉장히 긴 시간의 횡보 시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언젠가는 주식을 살 거야. 내가 오늘 부정지표에서 주식을 팔았지만 팔고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 순간 마음이 변하는 거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쇼커버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온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시장의 투자 심리와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든 트리거, 시장의 촉발점만 마련되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현재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어제 금요일 시장에 대한 상황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거죠. 이게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냐 혹은 정말 뭐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앞으로가 뭔가 이제까지 안 좋았던 것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래도 좀 길게 나오는 반등 네. 뭐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걸로 봐야 되느냐 고민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사회자께서는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압박하고 있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금리 인상, 그렇죠. 물가 뭐 등등의 내용이겠죠.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재료는 실적 악화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경기 상황뿐만 아니고 실적이 악화됐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침체 시장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네. 반면에 물론 금리 상황이 시장 전체 경기 부분을 이제 좌우하는 이제 변수이긴 하나 최근에 그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겁니다. 삼성전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안 좋은 실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풀이해서
12조 원의 영업이익은 그다지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나쁜 실적만큼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장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장 기업의 75% 정도의 기업들이 이전 실적 대비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80% 정도 수준에서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 기업 실적은 다소 약간의 그 추정치 부분에서 하락할 요인은 있지만 여전히 기업 경기는 살아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을 바라볼 때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금리 앞에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12월 상황 하에서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측면 이런 상황으로의 시장 접근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도 특히 지난해 6월 25일 3,316포인트 찍고 지금 1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겁니다.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시장을 선도하는 마켓 메이커라고 한다면 이때 주식을 사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팔 걸 많이 후회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홀딩하시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그래 나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지금 주식을 한번 전략적으로 사보는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사실 그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기준으로 2,657억 3,631억 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이 오늘 6,200억을 매도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건 뭐 반등했다 하지만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현금 비중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좋아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실수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개인의 매매 동향을 해석하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해외 업무 담당 업무를 한 5년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외환도 잘하신다고. 해외 외환 두 가지 다 병행이 됐습니다. 네, 다 잘하시는 게 너무 많아. 다 잘합니다. 채권도 잘합니다. 네, 다 잘하시는 우리 네. 김대진 대표님. 네, 파생상품 업무도 한 10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그 의도와 내용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10일 연속에서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이죠.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외국인이 살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제 기억으로 한 33일 중에서 5일 빼고 한 4조 5천억 5조 원 정도를 28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게 25년인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건 장기적인 매수를 보였던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살까요? 한국 시장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살 때 아시아 시장에 있는 중국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하나의 그냥 상품일 뿐입니다. 작은 상품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환율 시장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이들이. 돈 버는 건 환율 시장입니다. 이걸 좀 쉽게 환율 금리 얘기하면 구독자분들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000원이고 2,000원 갈 것 같은 분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선 지금 주식을 안 사죠. 왜냐하면 네.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어치 주식을 사봐야 나중에 1달러로 2,0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삽니다. 오히려 팔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바꿔서 지금 2,000원인데 주변 상품의 흐름들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판단해 보니 2,000원인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지금은 사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환율 시장의 변화 요인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할 때 먼저 들어옵니다. 익스체인지 환율을 이제 바꾸겠죠, 원화로. 그러면 이 바꾸어진 돈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채권에 국공채에 투자를 합니다.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국공채에 투자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대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대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파생상품도 거래하고 뭐 등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출도 받고. 국공채는 95% 대용가를 잡아줍니다. 거의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자도 먹고 대용으로 해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네. 이 파생상품에서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옵션을 많이 매수하죠. 왜 매수할까요? 이상하게 돈도 많은데 왜 매수를 할까요? 매도 쳐야지. 증거금 풀이할 때. 이들이 옵션을 매수하는 이유는 프리미엄이 높은 가격에 옵션을 매도하고요. 낮은 가격에 옵션을 매수합니다. 증거금이 살아납니다.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 출금된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로는 환에 대해서 외환시장에 그들이 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 두 번째는 안정적인 채권, 세 번째는 파생상품, 다음이 주식입니다. 네 번째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올라가면 가지고 있지. 수익을 내는 것은 외환과 파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최근 10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28일, 30일 동안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7월에 2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서 외국인이 산 건지 사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외환시장에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지난 7월 초 중순부터 8월까지의 흐름은 13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냐면요. 1320원, 30원 요 가격대가 저기 앞전의 고점입니다. 여기서 꺾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8월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은 외환시장이, 국내 원달러 시장이 앞으로 꺾일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들어온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차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버렸죠. 그 이후에 손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2,500번째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주변에 악재도 있긴 했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10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 원달러 시장과 달러 인덱스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1,44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1,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430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올라간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쌍봉이라고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현재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원화의 가치가 네. 아래로 더 떨어질, 그러니까 저 좋아질 때, 그 가치가 원화 강세가 된다라는 가능성이 보일 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외에 이제 두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변경입니다.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재조정. 이게 9월하고 11월에 있습니다. 재조정 과정에서 미리 선취매 한다는 개념에서의 그 외국인 매수 규모라고도 MSCI. 네네 맞습니다. 규모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 매수를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최근에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심하죠. 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돈이 들어오면 펀드는 자동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중국을 사기는 좀 지금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중국 이외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이 중국 30% 정도 되고요. 한국이 한 18%, 인도 비슷한 수준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중국 대안으로 한국을 이제 사는 이제 흐름이라고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환율의 개선 상황이든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바닥점이라고 판단해서 들어온 돈이든 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결론점은 동일하다라는 측면으로 외국 매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다라는 것, 그 환율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거긴 하지만 네. 결국 이것은 한국 주가의 상승이 네. 된다는 전제, 그 조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주식을 쉽게 팔지 마라. 당연합니다. 근데 네. 그 선물과 관련해서 네. 그 외국인들이 돈을 버는 게 일단 환, 그 다음에 파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금요일 날에는 그 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하다가 처음엔 장중 한 2시 반, 3시까지 거의 한 8천억 이상 매수를 하다가 네. 선물을 그 다음에 3시 넘어서 확 2,850억 정도로 줄어버렸네요. 네. 네네. 한 1,800억 정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변동, 확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게 뭐예요? 파생 상품 거래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추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네. 그게 결제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잔고 포지션을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월간 단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자유화가 9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을 마음껏 가지고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해외 자본, 외국 자본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규제가 없게끔 이제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시장은 시딕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생 상품 시장은, 선물 옵션 시장은 그 선진 시장이라고 하죠. 미리 선진 시장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경험했던 자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하나 잠깐 옆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파생 상품 그 딜러들 굉장히 매매 잘합니다. 증권사의 그 플랍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굉장히 매매를 잘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 시장이 2000년 중반에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이때 국내 파생 딜러들이, 이야, 이거 돈 버는 시장. 땅 짓고 헤엄치는 시장.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래를 해보니까 정말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장과 이미 그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업력을 가지고 시장에 대처를 했을 때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중국 시장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딜러들이 가서. 그리고 나서 돈 번 거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자체도 외국인 개설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동업자라고 하나요? 같이 이제 네, 그, 명의 빌려주고. 네, 명의 빌려주고. 그리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도 가져올 수도 없고. 야, 이거 시장은 좋은데 돈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들어왔던.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오고 나기가 너무 쉽거든요. 외국인들이 1년에 선물 시장에서 7조 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아, 1년에? 매년 정확하게 찍습니다. 우리 돈이네요. 우리 국민들 돈.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7조 원 정도를 매년 벌어갑니다. 이들은 매매 형태에 있어서 파생 상품 시장의 매매 형태는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터의 스펙 거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펙 거래를 주로 합니다. 차익 거래는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해서 뭐 콘탱고, 백워데이션에서 현선물 간의 차를 괴리율을 이용해서 무위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합니다. 기관도 그 무위험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나긴 하는데 요즘 금리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이자 비용 빼고 나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진 시장 먼저 경험한 이 딜러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흐름들을 봐서 계속 단기 매매, 파생 상품 시장은 어차피 단기 매매로의 진행이거든요. 그렇죠. 단기 매매로의 진행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 송어라고 하는 싱가포르계 그 아이디를 가진 유명한 그 국내 시장 웩더독이란 말이 그때 나왔는데요. 그 2조 원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네. 2조 원어치 그 핵심 그 주식을 이제 사고 나서 이 주식을 흔들면서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디 송어라고 해서 한때 시장을 교란시킨 그
예전 일이 있었고요. 또 도이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11일인가요? 그 선물옵션 만기에 그 저는 그때 한국전력의 하한가 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만기를 그 동시호가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무제한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내 이제 운용사들이 막대한 몇몇의 운용사들이 손실을 보면서 시장에 퇴출당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그때부터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위축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은 외국인이 운용하는 시장이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았다 샀다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의미 말자. 그냥 돈 버는 걔네들 단타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10거래 일제인가요? 계속 네. 사고 있다라는 거는 1,400원대 이 환율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원화 강세, 그러니까 좀 더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본다. 네.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원화 강세 현상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 해소되죠.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관점으로 볼 때 한국 시장이 매력이 있어집니다. 1,400원이 1,200원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15% 수익이 안 줘서 버는 거죠. 그리고 채권에서 수익이 나고. 그렇죠. 파생 상품 운용 잘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주식에서 몇 프로 깨져봐야 그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이 개선이 되면 시장 자체는 당연히 턴어라운드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쉽게 매도하지 말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는 이 시점에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